저도 스타들 안 가져왔는데 매점에서 구매하려고 하니까 이거 그냥 주셨어요. 수박할 예정이니 국립학교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매장 앞으로 모여
내일 들어갔어야지. 네. 아, 내일 차 없어? 7시가 되니까 이 앞에 이렇게 조명도 켜줘요. 너무 자동차 뷰긴 하지만 이쪽을 보고 세팅해도 되는데 이쪽도 약간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차도 막아놓고 있는 것도 아늑한 것 같아요. 앞에 전구도 드나와서.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밖에서 술 먹기 좋은 날씨잖아요. 그래서 요새 자꾸 포장마차나 그냥 야장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조금 포장마차 컨셉의 음식들을 준비했어요. 저는 포장마차 하면 순대볶음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백순대볶음이랑 따뜻한 국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뎅탕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들을 원래 넣고 야채들 볶는 거였네요. 대충 이 정도면 되겠죠? 야채들 먼저 볶으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저는 간을 조금 더 해줄게요. 오늘은 막걸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설빙에서 나온 흑임자 막걸리예요. 장 보러 갔다가 오늘 막걸리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보고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와봤어요. 오뎅탕에 끓여줄 동안 순대볶음이랑 먼저 먹도록 할게요.
진짜 엄청 고소해요. 진짜 흑임자 그게 들어가서 그런지. 진짜 맛있어요. 이 캠핑장이 미꾸라지 잡기랑 어린아이들 놀 수 있는 여러가지 체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가 저녁에는 또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불꽃놀이도 해주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칼칼하게 먹고 싶어서 이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동은 할까 어묵탕은 할까 고민하다가 어묵탕에다가 이걸 넣으려고 가져왔어요. 정훈아, 아빠 옷 어딨어? 짜잔. 포장마차 느낌 내려고 이 그릇 사와봤어요. 얘네는 못 먹지. 자기 냄새. 그렇죠. 얘네는 뭐 안 되는 거예요. 걔네는 우리한테 냄새 안 돼요? 하지 않았어? 매너 시간이 돼서 밖에 정리하고 안에 들어왔습니다.
같이 생겼어. 오랑우탄. 대박. 처음이었네요. 나는 하루 종일